지난달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체류자에게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 기회를 주는 구제 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이를 악용해 위장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사기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불체자가 위장 결혼에 신분을 받는 수수료는 최소 5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의 게시판. 미 영주권 취득 목적으로 결혼을 해야 한다면 얼마를 지불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결혼을 해주는 시민권자에게 최대 5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거나 선불 3천 달러 지급 후 매월 납입금까지 내야 한다는 구체적인 답변까지 달렸습니다. 심지어 지역마다 금액도 달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체류자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하는 구제 정책을 발표한 이후 이를 악용한 위장결혼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이민자 커뮤니티에선 돈을 주고 결혼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가 공공연하게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장결혼을 해주면 돈을 주겠다며 한인들에게 노골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제 친구가 시민권자인데 남자인데 그 친구한테 중국인 여성이 접근을 해서 돈을 한 3만 불을 줄 테니까 자기랑 위장 결혼을 해달라고 동거를 할수 있는 집도 자기가 구해준다고 하고 뭐그 추가적인 비용도 자기가 다 지출한다고 요새도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듣기로는 뭐 8만 불이다라는 사람도 있고 뭐 3만 불이다라는 사람도 있고 친구들이랑 그냥 장난으로 막 제가 거지라 그랬더니 돈 벌고 싶으면 그런 받고 결혼해라. 이에 대해 국토안보부는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하다 적발될 경우 추방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돈을 받고 신분을 빌려준 시민권자 역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 결혼에 걸리면 추방이지. 시민권자가 그게 이제 형법적인 처벌을 받거든요, 그게. 연방이민국은 비시민권자와 시민권자가 결혼할 경우 결혼에 대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커플의 금융계좌나 소득, 거주지 등에 대한 공동 사용 여부나 미국 체류기간, 결혼 관련 서류나 사진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